그 사단은 그 바벨론의 도시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록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끝장을 내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온 세상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계시록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데뮤티시트 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는 워리어 킹으로, 그는 사자로, 그는 전사로,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겨져 있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마블 같다고 비웃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양계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직접 이 전투에 참전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은 듀얼모드로 오신다. 첫 번째는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와 광채와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구간에 동물들에 쌓여서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강력한 하늘 군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낮고 빈곤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포효하시고 그리고 엄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예고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엄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공의를 사랑하는지, 그분은 얼마나 어둠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히 숱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자와 같은 공이었으나 그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내게는 친근한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비방하고 모욕하던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하수인들에게 그러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물질의 종노릇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주님은 고결한 신부로 인쳐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그 주님 어린 양 예수께 나오십시오. 말씀은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가 주시는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여러분이요, 인격적인 주인으로 삼으신 이들이요, 마음이 높아지고 느슨해져서 자꾸 미지근해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듀얼모드 아이디로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델이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부흥을 이룰 겁니다. 새벽 멤버십을 확보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고 쓰임 받을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입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사자왕 예수님을 위하여.